오늘도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수급 특징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이오주네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바이오주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려가고 있고 지금 코스닥을 지탱해주는 건 역시 바이오주입니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그 유한양행이 또 급등을 하면서 와 대단해요 진짜 이 시세. 지금 8.16%까지 올랐다가 지금 6.95에서 7.0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유한양행이 지금 그 RSI 과열 지표상으로 82.52까지 올라갔는데 2005년도에 84.56까지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70이 넘으면 과열권이거든요. 70이 넘으면 과열권인데 지금 거의 90 가까이 갔다는 거는 정말 초과열권이고 2005년도, 2006년, 7년, 2015, 16, 2020, 21, 2023, 2024 이 지금 한 20년간의 그 기간 동안 한 6, 7번 정도밖에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뜨거운 유한양행의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유한양행의 파트너 뭐 이게 사실은 뭐 존슨앤존슨이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연관지어서 그냥 100% 얘기 드리는 게 뭐 저기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유한양행 입장에서 보면은 파트너인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을 갖고 있는 회사죠. 존슨앤존슨이 지금 역사상 그 박스권 상단 $170를 지금 두들기고 있고요. 희한하게 아스트라제네카든 이번 달에 12%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명가고 존슨앤존슨도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생활용품은 다시 떼어서 스핀오프 됐습니다. 생활용품은 상관이 없어요. 저기는 베이비 로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존슨앤존슨 회사는 네. 그냥 의약품 회사이기 때문에 뭐 생활용품은 없지만 의약품의 포트폴리오조차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100% 뭐 지금 렉나자랑 지금 리브리반트랑 병용요법이 나와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긴장에 지금 떨어야 되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하긴 무리예요. 근데 시기상 되게 설명을 그렇게 하게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일단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한양행이 지금 급등을 해서 지금 16만 원에 다가서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의 그 렉나자와 그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지금 FDA 허가를 받았는데 바로 그 시장의 왕자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 3세대 EGFR TKI들입니다. 이것들이 유한양의 렉나자랑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그럼 이제 이게 표적항암제 시장에 있잖아요. 네. 항암제의 분류로 따지면 세포독성 화학항암제가 1세대고 2세대가 표적항암제고 3세대가 면역항암제죠. 근데 이제 2세대 표적항암제 안에서의 3세대가 이제 이 렉나자와 이 저기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입니다. 그럼 이제 1, 2세대들은 어디 있냐? 바로 그 1세대인 1회사 이거조차도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만든 아스트라제네카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에서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1세대 표적항암제의 포문을 연 것도 아스트라제네카고 그거를 보완해서 3세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압도하고 있는 그 타그리소도 아스트라제네카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표적항암제의 왕자죠. 면역항암제도 갖고 있어요. 면역항암제도 갖고 있고 이 항암제의 명가인데 2세대 표적항암제 중에서 1세대 1회사 타세바 그 다음에 2세대 비진프로 지오트립 이렇게 있고 3세대로 넘어오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 다음에 유한양의 렉나자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세대 1회사 타세바 2세대 비진프로 지오트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느냐 1세대 2세대 요거를 맞으면 표적항암제 중에서 1세대 2세대예요. 요거를 맞으면 40%에서 60%의 환자가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발생됩니다. 그럼 T790M 돌연변이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처방할 수가 있었어요. 2차 치료제였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근데 이렇다 보니까 굳이 그러면
1세대, 2세대 걸 맞아가지고 물론 1세대, 2세대, 3세대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1세대, 2세대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3세대란 의미지 더 진화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요 씬에서는 분명히 1세대, 2세대보다 3세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이게 진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1차 치료제로서의 지위만 확보해주면은 굳이 여기서 돌연변이가 발생된 다음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로 1차 치료를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타그리소 처방을 못해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로 독하게 정상세포까지 죽여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 가운데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처방을 못 받는 거죠. 이거 되게 환자들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치료제의 지위를 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근데 1차 치료제로서의 지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1세대 이레사 타세바 2세대 비진프로 지오트립을 이용했던 이유는 국민 건강보험 급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급여가 안 되면 1년에 8,400만 원에서 1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급여가 되면서 부쩍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급여가 되면 5%만 내면 되니까 한 8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네. 800만 원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전문의도 종양내과 전문의도 그거를 권하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세대 이레사 타세바나 2세대 비진프로 지오트립을 1차 치료제로 쓴 다음에 T790M 변이가 발생된 환자를 대상으로 3세대 타그리소 렉나자를 처방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1세대에서 3세대 표적 항암제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환자만 첫 번째로 3세대 처방을 했었습니다. 급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급여가 되고 나서 부쩍 그러면 굳이 가격도 똑같은데 1세대, 2세대 부작용 많은 걸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바로 처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3세대 표적항암제의 효과가 당연히 1, 2세대에 비해서 좋고 뇌 전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비소세포 폐암이 전이가 과정이 그 가게 되면은 뇌로 전이가 돼요. 네. 그럼 뇌 전이를 전이가 된 거는 뇌를 뚫고 들어가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2세대는 이게 부족합니다. 타그리소가 1, 2세대보다는 뇌전이 뇌 투과율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세대 치료제가 급여가 된 이후에는 3세대 치료제가 일상적으로 처방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됩니다. 3세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든가 유한양의 렉나자라고 해서 돌연변이가 없는 게 아닙니다. 표적 치료제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이 내성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돌연변이에 의한 내성.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서 약이 듣질 않기 시작해요. 그럼 그다음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세대 표적항암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그리고 보로노이가 타그리소를 썼을 때 나오는 돌연변이 중에 일종인 C797S를 잡는 표적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그다음에 CMET, MET 돌연변이. 이거는 또 아까 EGFR TKI라고 했잖아요. 이 타그리소라든가 렉나자가. 이게 단백질의 종류예요, EGFR이. 근데 아예 다른 단백질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MET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 요거를 잡는 거는 ABON이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ABON이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든 보로노이든 타그리소의 내성을 잡을 수 있는 4세대 표적 항암 치료제를 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차 치료제를 노린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1차 치료제, 표준 치료제법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니까. 타그리소를 1차 치료제로 썼다가 이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런 C797S 돌연변이라든가 아니면 MET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는 약을 지금 개발 중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로 넘어와서 BBT,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니까 아직 제품명이 나오지 않았죠. 개발 중이니까요. BBT207이 바로 그 물질입니다. 타그리소라든가 렉나자, 3세대 EGFR 저해제를 치료한 뒤에 발현되는 C797S, 이 돌연변이를 잡기 위한 4세대 폐암 표적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타그리소 투여 환자의 생존율 중간값이 38.6개월입니다. 그러면 1년하고 조금 1년, 3년 정도죠. 3년 정도 넘는 기간 중에 생존을 하는데 문제는 생존을 하면서 계속 타그리소를 투여를 했을 때 계속해서 내성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 사용에 따라서 C797S라든가 L718Q 이런 2종 돌연변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EGFR이라는 단백질 변이가 일어나는 그 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온타겟 유래 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예 EGFR 단백질 아니고 다른 단백질에서 돌연변이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MET라던가 HER2라던가 ARK라던가 LET입니다. 이런 다른 아예 다른 타겟에서 발생되는 거 요것은 이제 오프 타겟이라고 합니다. EGFR 타겟이 아니니까요. 오프 타겟 유래 내성에도 대처 가능한 신약 후보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BBT-207이 작년 4월에 FDA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지난해 또 8월 달에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 계획을 한국하고 미국에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비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미국을 배제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요. 지금 이 지금 그 요 저번에 한 종목 있죠. 샤페론. 네. 샤페론 여기서 하고 급등하고 있는데 네. 샤페론한테 기술 이전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요 브릿지 테라피틱스가. 근데 그거를 다시 반환시켰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집중하려고. 지금 사실 파이프라인이 너무 많으면 비용 효율적이면서 떨어져요. 돈이 그렇죠. 지금 많지가 않아요. 기술 수출을 알테오전처럼 꽂아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반환을 시켜버리고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을 하고자 일단 한국에서 진행을 한다. 일상에서는 용량을 보통 조금씩 쓰면서 조금씩 늘려가 봅니다. 용량을 한 번에 많이 썼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BBT-207을 투약을 하고 있는데 9월 말에는 본격적인 약효 신호가 확인될 만한 약물 용량 4단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안정성이 확인되면 용량을 더 올려서 높일 계획이고요. 용량을 다음에 상승을 시킬 때 이제 미국도 참여해서 같이 공동 임상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2상에 들어가서 2상에 들어갈 때는 1상에서 확인된 안정성이 있는 용량을 가지고 이제 유효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2상이 진행되는데 권장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임상 1, B상을 본격 착수 전망이죠. 그러니까 1상을 A, B로 나눠서 1A상은 일단 한국이 진행을 하고 1B상부터 미국하고 공동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임상시험 계획은 다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일단 기술 수출을 하는 게 관건이겠죠. 지금 요 언론에서 나오는 대로 혹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타그리소의 내성을 잡을 것이 2상 정도에서 확인이 확실히 됐을 때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3상은 기술 수출을 통해서 넘기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급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스코텍처럼 오스코텍 같은 모델, 유한양행 같은 모델 이거를 원하는 것이죠. 네, 이 타그리소의 내성을 잡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4세대 폐암 표적 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 관련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함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젠벡스 살펴보겠습니다. 젠벡스도 이제 진행성 핵상 마비 PSP 관련해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PSP가 치료제가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없답니다. 네. 진행성 핵상 마비 마비가 뭐 파킨슨병과 증상이 유사한데 파킨슨병과는 다른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파킨슨병과 비슷한 보행 장애라던가 안구 운동이 마비된다던가 균형을 못 잡는다던가 언어 장애 이런 것들이 다 옵니다. 근데 지금 10만 명당 7명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희귀 질환이죠. 네. 환자 수는 미국에 2만 3천 명, 유럽에 1만 6백 명, 중국에 8만 5천 명, 일본에 2만 2천 명, 국내에 3,200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진행성 핵심 마비 적응증에 걸렸을 경우에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망률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벡스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약만 내놓으면 100% 팔린다. 왜냐하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100% 사망하기 때문에 치명적이자 희귀 질환이니까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모든 걸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GV1001 이 신약 후보 물질로 임상 2상을 진행했고요. GV1001이 사실 많이 말이 많았습니다. 젠벡스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똑같은 GV1001 가지고 네. 가지각색의 적응증에 도전을 했는데 다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젠벡스의 차트가 저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그걸 수없이도 반복을 한 거예요. 무려 25년 동안 네. 지금. 옛날에 최장암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것들이 다 반환이 되고 지연이 되고 정지가 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진행성 핵상마비에 관련된 적응증으로 GV1001을 임상 2상을 시작했는데 78명 규모입니다.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 분당병원, 서울대 보람회, 경희대 삼성병원 5개 기관에서 실시를 하는데 임상 2상
지금 지난달에 마지막 환자 투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왔고요. 지금 임상 이상 결과 발표 후에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치명적인 질병인데 치료제가 없을 경우에 조건부로 빨리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게 일단 해줄 테니까 너네가 임상 3상을 나중에 진행해서 증명해 이겁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치기 질환이고 치료제가 없어서 빠른 품목 허가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긴급 승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보셨죠? 아직 약은 나오지 않았고 임상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의사의 판단 하에 병원에서 필드에서 직접 그걸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의사가 승인을 하면은 지금 출시가 되지 않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지금 긴급 승인을 통해서 진행성 핵상마비를 실제 필드에서 쓴 적이 있는데 네. 파킨슨병이 치료가 되는 것만큼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는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글로벌 임상 3상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지금 샤페론이라던가 샤페론 그때 누겔 얘기하면서 그때 여기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지금 임상 2상 정도에서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젠백스는 지금 3상 계획을 갖고 있다. 젠백스는 지금 기술 수출이 아니라 자기가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언론에서 계속 이걸 과연 3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느냐 계속해서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젠백스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이라는 게 분명히 쉽지는 않다는 것을 국내 K바이오의 역사에서 분명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GV1001이 어느 그림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활용 정점이 그동안 정말 지겹잖아요. 네. GV1001이 제발 제품명으로 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재 15% 넘게 뛰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유의미한 성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슈어소프트 테크입니다. 요즘 또 바이오 못지않게 핫한 쪽이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이고 있어요. 네, 얘는 자율주행인데 소프트웨어를 네. 검증하는 회사예요.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리고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분야가 크기 때문에 자율주행 뭐 주라고 하는 건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무슨 부품이나 뭐 눈, 그 라이다, 뭐 레이더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소프트웨어 검증하는 회사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아이를 두신 분들이 가장 민감한 게 과연 이 장난감에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산 도마에 중금속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늘 여기 고기를 잘라야 되는데 여기서 중금속이 고기에 묻어서 우리 내 입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습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습기에서 나오는 거에 가습기에서 이제 기체로 나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슨 거기 묻어 있는 뭐가 없는가? 그럼 이런 거에 뭘 보고 믿겠어요? 선택할 때 제품을 선택할 때 어떤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관, 그게 공공기관이 됐던 이런 민간 기업이 됐던 거기서 내놓은 검증 테스트 자료를 보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겠죠. 네.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슈어 소프트웨어, 소프트 스테크가. 소프트웨어를 검증해 주는 거예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슈어 소프트웨어가 데이터 기반 시험 검증 시스템 DCAT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정말 자율주행 차를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능력을 갖췄는가를 검증해 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항공기 비행 제어, 원자력 핵반응 제어 이런 때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검증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에서는 사고가 더 크겠죠. 물론 자율주행 차의 사고도 크지만 항공기 사고라든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대형 인명사고, 그 다음에 사회적 손실이 크게 돼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막는 게 슈어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웨어 검증 능력이다. 네. 그래서 기존에 처음 시작하는 관문에서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슈어 소프트 테크의 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현재 5% 가까이 뛰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